2021년 2월 28일 새벽 1시 45분입니다. 좀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오디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두 번째 계속 저번 주부터 두 번을 녹화하게 돼서 길게 하기보다는 좀 짧게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증시가 좀 물렸는데 그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래서 실제 제가 봤을 때는 2,800 정도 된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지면 실제로는 2,600 정도, 체감상 그 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매수할 종목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유되면 추매하거나 아니면 수익 조인 거좀 일부 매도해서 리밸런싱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좀 생각보다 그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STX부터 볼게요. STX가 원자재 수익 같은 걸 하긴 하잖아요, 그죠?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게좀잘안 됐나 봐요. 특히 이제 암바토비 니켈 광산, 이게 작년 3월부터 조업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상황은 뉴스 안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적자 지속, 그러네 영업이익은 좀 늘었어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안 좋게 나왔고, 영업 이익이 뭐 이렇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20억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좀더 했어요. 5,400원에 한번더 하고 5,100원대, 이때는 제가 그 다른 종목 수익 중인 거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매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5,100원 잠깐 찍어줬어요. 5,100원대 이때 그 나머지는 돈다 그냥 넣습니다. 요거는 5,600원부터 매도할 확률이 제법 높고요. 뭐더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일단 짧게 증시가 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그냥 사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매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STX 조선해양권이 이제 3월, 4월 이 정도 이슈 나오니까 미리 미리 이 정도부터는 이제 매수 그냥 해서 비중 늘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STX 중공업, 여기가 121선 밀리면서 이제 쭉선 찍고 쭉 밀렸죠. 3,200원. 사실 금요일 날좀 여기는 매도를 좀 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 좀 매수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윙이푸드를 풀매수했는데 매도를 아직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를 조금 뭐 일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워낙 비중이 커서. 네, 그 여기는 지금 보시면 참가는 했는데 입찰은 했는데 그50% 돈은 있었나 봐요. 네, 어쨌든 그 다른 곳이 됐고요. 어쨌든 그냥 입찰만 했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 국책 사업 준비 중인 게 있나 봐요. 요거는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요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이 흑전. 네, 크진 않죠. 23억. 근데 어쨌든 흑전한 거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유되시면 계속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수익 많이 빠져가지고 35%인가요? 그 정도까지 많이 빠졌는데 괜찮습니다. 뭐이 정도 어차피 좀 길게 보는 종목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매수 더 들어가셔도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매수하셔도 될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은 뭐 별거 없고요. 키스트는 13,000원대 잠깐 찍어줬던 것 같은데, 그죠? 14,000원, 16,000원대 이때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더 밑으로 빠지면 좋죠. 이 정도는 뭐 거의 그냥 주워 먹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되고요. 증시 더 밀려서 더 빠지면 그냥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11,000원대 지금 12 발행 된 게죠? 예, 상장을 했어요. 11,600원. 저제 평단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좀 발행이 됐고 26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이쪽 지분 감소도 있었는데 에스팀 엔터테인먼트랑 전략적 파트너십 뭐 이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가 봐요. 왠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뭐 얘기가 있었고, 어쨌든 올해 매출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요 구간, 네, 요 구간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푸른 기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쪽 보시면 이제 금융 화폐 금융 자동화기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에도 이슈가 이슈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죠. 네, 좋은 겁니다. 테마가 하나 더 잡혔다는 거는 그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이 좀 받았습니다. 이런 걸 잘 보시면 이제 상승 여건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화재 쪽은 이번에 실적 잘 나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남제약 이번에 영업이익 최대 실적 근데 좀 빠졌죠. 지금 차트가 좀 빠졌기 때문에 여유되시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여기 자리 괜찮아요. 네, 그냥 더 빠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매도할 수 있으니까 여유되시면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얘는 좀 더 사기보다도 11,000원 정도, 21,000 초반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저는 추마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는 쉬운데 그래도 안전한 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유증가잖아요. 이 정도가 네, 저는 그래도 좀 더 빠졌을 때 좀 샀으면 합니다.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 적자폭 확대, 그 다음에 임상실험, 환자 모집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IHQ 여기가 좀 좋은 게 나왔죠. IHQ는 이제 주총 했고요. 그 다음에 26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잔금도 다 내서 이제 KH 미디어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이제 1473원에 산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 디즈니 코리아 대표 바뀌었다 라는 거 이래저래 이제 투자만 남았어요. 네, 많이 투자할 거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건데 좀 꺾이면 사도 되는데 1500 정도 왔을 때만 사시고 여기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2500원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꾹 꽉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 여기 좀 추매를 좀 더 했어요. 여기 지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화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자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소부장이라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올해 좀 괜찮을 거라고 하거든요. 해외 쪽은 좀 투자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재무가 안 좋은데 대신에 부채가 적고 유보금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크게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테마 정치 테마 이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N 가이드가 업비트 쪽이랑 좀 엮인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추매한 거는 2500원 네 2500원부터 이제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짧게 짧게 수익을 보면서 이제 버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덱스터 뭐 흐름 나쁘지 않았죠.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VR 메타버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플 글래스 VR 나오거든요. VR 관련 글래스 나오는데 그때 이제 또 엮일 수도 있고요. VR 관련해서 뭐 이제 승리호가 중국 개봉 아마 중국에서 넷플릭스 볼 수가 없어서 아마 개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지역 스튜디오는 여기랑 이제 같은 테마인데 뭐 매출 늘었다라는 거고 덱스터도 이제 중국 쪽 보니까 그 원래 그쪽 비중이 좀 있었는데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위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빠지면 매수하고 네, 지금은 좀 애매하고 일단 뭐 매도는 8,000원부터 10,000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우메디칼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증시 밀리면서 그냥 같이 밀렸습니다. 여기는 3월 이후에 이제 상패 시즌 넘어가면 그때부터 보시면 되는데 반등 나오기는 또 나름 괜찮은 자리이기도 해서 네,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트로메디도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도 이제 반등 나오기 딱 좋은 네, 그런 지점이죠. 하지만 상패 시즌 이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요거
때문에 잠깐 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싸이월드 서비스 곧 운영하는데 쪽도 가상화폐 쪽 뭐 엮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슈 쪽 이슈는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 핵심 투자자가 인트로매딕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4월? 네, 3월 말에서 4월 한 초 정도부터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패 시즌 이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성.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네, 여기는 뭐 2,000원 이하 여기서 딱 찍어주면 1,800, 2,000원 여기만 매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더 빠져주면 매집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네. IG비자. 네, 매수가 찍어주고 수익 보고 다시 내려와서 한 3,700원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하면 또 4,000원 네, 짧게 또 수익 볼 수 있겠죠. 계속 박스권 매매 계속 하시면 수익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윙이푸드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원래 1,500원을 찍어줬어야 제가 이제 추매한 것들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도 작업을 했을 텐데 풀매수 했는데 좀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으면 그죠? 수익 한 두세 번 정도 더 냈을 텐데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어차피 3월 달에 그 배당 나오면서 좀 오를 거고 어쨌든 뭐 올해 매출도 잘 나올 거니까 일단 뭐 큰 아쉬움은 없고요. 보시면 윙입이 이렇게 시제품 생산 품질 검증 완료. 푸드나무에서 제품을 이제 검수하는 거고요. 이제 허가 신청 남았고 올해 말까지 시작될 예정.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올해 안에 네, 시작을 할 거다.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뭐 매출 늘어나는 거니까 윙이푸드도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매할 타이밍이죠. 네, 저는 좀 샀습니다. 여기도 네,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이 정도 가격 좋으니까 매수하셔도 돼요. 밑으로 더 빠지면 더 사시면 되겠죠. SN코어 여기도 좀 매수 더 했는데요. 지금 뭐 나쁘지 않죠. 올해 지금 코로나 끝나가니까 한 만원 정도 목표 잡고 한번 매수해봐도 되는데 6,000원, 7,000원대 정도 그냥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보다 좀 더 빠져주면 더 좋고요. 매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날 여기 좀 많이 빠졌죠. 지금 페이코인도 1,400 조금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봤을 때 1,420까지 좀 빠졌는데 그래도 한 1,200선 정도만 이제 버텨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페이코인이 월요일까지 좀 정지 상태였어요. 그 거래가 안 되는 뭐 좀 서버 업그레이드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날 유니온페이 요게 있는데 유니온페이는 사실 뭐 제로페이인가요? 그 서울에서는 그쪽부터 해서 몇 군데 또 있어서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 쪽에서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QR코드로 해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3월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지금 다른 미국의 회사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과 페인코인은 비트코인 4월 달에 여기는 이제 같이 되는 거고 3월 달이 유니언페이 4월 달이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더라고 해서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쪽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상황이고요. 실제로 요거는 그 외국에서 뭐 러시아 등등에서 실제로 여기는 우리나라 지금 뭐 페이코인 같이 예,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이쪽이 이제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 좀 더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좀 빠져줄 것 같긴 한데 일단 금요일날 좀 저는 조금 팔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리밸런싱을 위해서 좀 팔았고요. 어쨌든 뭐 더 올라갈 거라고는 봅니다. 이쪽 반등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 좀 더 빠졌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넥슨 GT 여기는 뭐 또 이 정도면 매수 네 조금 애매하지만 한 13,000원대 2,000원대 1,000원대 이런 때 매수해서
15,000원 넘으면 매도. 요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쵸? 네. 다음에 EID. 여기가 좀 이슈가 좀 큽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0원, 요 정도 내려가면 이제 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악재가 떴기 때문에 그걸 캔슬하시고, 손절하실 분들은 아예 그냥 손절 깔끔하게 해보셔도, 왜냐면 좀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어차피 뭐 수익이라 뭐 큰 건 없지만,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슈가 좋은 거는 이쪽 보시면 이제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한 달 정도 국내 체류해서 이제 스포트니크 이제 위탁 생산 아마 5억 도즈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이제 매출 증가에도 적자 전환 이런 게 있었고, 다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전기가 감자 90% 했는데 이화전기가 이트론이 이화전기 거 들고 있고 이화전기가 EID 들고 있고 EID가 이트론 출자 전환식 뭐 삼성 예전에 뭐 에버랜드랑 좀 비슷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EQ셀을 EID가 50% 들고 있는데 뭐 적정이 나왔는데 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좀 이상한 공시, 좀 보도 못한 뭐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악재로 이제 드러난 게 된 거고요. 적정인데 나오는 걸로 보면 여기는 뭐 상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좀 이상한 공시였습니다. 어쨌든 뭐 악재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보시면 이제 공매도 엄청 늘었고 12발행 200원 초반에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장기로 보면 괜찮아질 기업이긴 한데 지금 주위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지금 뭐 이화전기부터 해서 다 안 좋기 때문에 못 견디실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속 편하고요. 저도 수익이긴 한데 좀 밑으로 손실 들 것 같으면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단타로만 대응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200 저는 220 정도 되던가요? 이 정도 돼서 나쁘진 않아서 여기도 금요일날 리밸런싱 때문에 좀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져서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 괜찮은 종목도 사기 위해서 좀 살짝 정리하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좀 빠졌는데 일단 5,000원까지 반등 나오길 좋으니까요. 한 4,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네,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단타로 노려볼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쿠길 제지 네. 추매를 좀 했습니다. 4,200원대에 좀 추매를 했는데 요거는 4,500원이었던가요? 네, 4,500원에 이제 매도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어요. 4,200원에 산 거를 4,500원에 매도할 예정이고요. 4,400원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고 빠질지는 흐름 보고 결정할 건데 계속 이제 4,100원, 200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요 아래에서 산 거는 4,4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매도하면서 짧게 치고 빠지면서 이제 평단 관리 할 예정입니다. 국일제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품, 식량 쪽에 이쪽 이슈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유머는 좀 오르다가 이제 빠졌는데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네,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이슈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여기 좀 악재성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때가 이제 매수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매각가가 요 정도기 때문에 800에서 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아직은 뭐 저도 뭐 수익이라 뭐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추매는 좀 했어요. 1000원 초반 그다음 999원 일단 추매를 좀 했는데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니케 지분 감소 나오잖아요. 지분이 50%에서 60에서 54 단일 지분은 40% 지분이 줄었고 블록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이건 다 매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해적 케이블 산업 확대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 8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냥 매집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네,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그냥 매각하면 끝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하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살짝 조정 왔는데 그래도 뭐 스윙으로서는 아주 아름다운 네,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이쪽 보시면 이제 철광주요 테마 아주 포스코광판 엄청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도 뭐 흐름 매우 좋아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았고 이 정도면 또 단기 하락 나오기는 또 좋은 네, 위치죠. 네, 그 정도만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화본 여기는 이제 배당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수익 괜찮고요. 여기가 이제 매수가니까 스윙으로 계속 보시되 좀 더 빠지면 네 그냥 매수 그냥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본 여기가 이제 매수가 거의 도착했죠. 좀 더 빠지면 다른 종목 좀 정리해서 입성을 할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식량 관련 이슈가 좀 클 것 같아서 조만간 여기 올해 왠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빠지면서 시작하면 바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좀 SK텔레콤 이쪽 보면 배달업체 여기에 3자 배정 우선주 이렇게 취득했고요. 쿠팡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지금 자회사 상장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의 출자 안 좋은 거는 여기 과징금 뉴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산 매각 나왔었고 이마트와 MOU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SK텔레콤 올해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현대중공업은 이런 게 있었고 인트로메딕은 이제 무인로봇 아까 빼먹었는데 이런 게 좀 있고요. 하림지주가 매출 잘 나온 게 이제 핫도그 쪽 네,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나무가 업비트 최대주주일 거예요. 그게 FN가이드 쪽이랑 같이 엮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랑 화천이랑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 괜찮을 거고요. 비코 계속 좋은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비코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 뭐 나쁘진 않죠. 네, 좀 더 빠져주면 매수 이 정도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셀이 IPO 네, 요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좀 더 빠져주면 들어가시면 좀 되겠고, 에스텍 엔진이 뭐 방위 산업용 디젤 엔진 쪽 이렇게 돼 있고, YG가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GNE와 GD 뭐 열애설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국 컴퓨터는 푸른 기술과 같은 자동화 기기 쪽 이렇게 매출 잘 나왔고요. 가스공사는 이제 LNG 벙커링 이쪽 건조 계약 현대중공업이랑 네. 그다음에 HMM이 엄청 잘 나왔어요. 지금 뭐 증시와 별개로 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3월달 결정된다고 아마 3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왠지 네. 잘 보시면 좋고요. 스윙으로 지금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적자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중공업 쪽이죠. 인수하는 데 따라서 뭐 신용등급 뭐 미치는 영향은 뭐 적다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랑 그 토박스 뭐 아직까지는 흐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니커 FNG나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쪽 문제 이슈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제가 소액 들고 있잖아요. 그때 급등 나오면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는 제가 추매를 좀 더 했습니다. 추매를 더 했어요. 지금 뭐 괜찮아요. 가격. 네, 괜찮고. 그때 매수하고 뭐 한 요 정도에서 매도. 그렇게 하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는 좀 사고 팔고를 좀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여기 올해 안에 매각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잘 모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